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이 이틀 뒤 막을 올립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에서 우리 선수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축제를 앞둔 파리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영민 기자, 지금 뒤로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개회식이 펼쳐지는 거죠? 네, 에펠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입니다. 센강에서 배를 타고 입장하는 선수들이 이곳으로 들어서게 되면 개회식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처럼 파리올림픽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파리의 경기장들을 하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오류마크를 품은 에펠탑이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을 지구촌 축제로 안내합니다. 파리 명소 곳곳이 올림픽 무대로 꾸며진 가운데 에펠탑 앞에서 낭만을 즐기던 마르스 광장엔 13,000명을 수용하는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우뚝 솟은 에펠탑과 모래사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에 연습을 마친 선수들도 기념 촬영에 바쁩니다. We're super lucky to play here on this amazing venue and under the Eiffel Tower. I think it might be one of the greatest arenas that we're ever going to play on in our career. 프랑스 혁명의 중심지 콩코르드 광장은 230여 년이 지나 젊은 스포츠의 무대가 됐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브레이킹 경기장이 광장 중앙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펼쳐져 현재와 과거를 연결합니다. Mais normalement, oui, je passe souvent ici, oui, pour retourner chez moi du travail. Ça a beaucoup changé, c'est très joli. Ah, très joli. Oui, c'est joli. Pas de problème. C'est différent. 나폴레옹이 안치돼 있는 앵발리드 앞 잔디 광장은 양궁 경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파리 도심 어디서나 빛나는 금빛 도마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빛 활시위를 당깁니다.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유리천장 건물 그랑팔레는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펜싱 경기장으로 사용돼 100년 만에 돌아온 파리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문화유산 베르사유 궁전에선 승마와 근대오종 경기가 열립니다. 35개 경기장 가운데 33곳을 임시 경기장으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해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 파리는 역사의 숨결까지 되살리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리에서 SBS 하성룡입니다.